안녕하세요. 드림얼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이 목걸이를 만들 거예요. 자연에서 얻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 예쁜 목걸이를 우리 같이 만들어 봐요. 근데 그 전에 오랜만에 우리 투데이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Not everyone will understand your journey. That's okay. You are here to live your life, not to make everyone understand.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여행을 우리 마음껏 누려봐요. 자, 그럼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집 앞에 나무에서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당에 한가득 있는데 모양이 예뻐서 주워왔어요. 모양은 꽃 모양이고 재질은 솔방울 재질이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로 오늘 목걸이를 만들 거예요. 저 끝을 저렇게 다듬어 주시고 저 반구 모양의 몰드 안에다 저거를 넣어 줄 거예요. 저거는 나무 이끼 예전에 따온 거, 이것도 꽃 예전에 따다가 말린 거, 그 꽃잎만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 솔방울 모양에다가 레진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꽃을 레진에 묻혀서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공기가 고립되지 않죠? 저 안에. 그래서 솔방울 모양 안에서 꽃이 핀것 마냥 저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거좀더 작은 솔방울에다도 저렇게 꽃을 넣어주려 했는데 너무 작아서 이번에는 저 꽃이 튀어나온 모양을 저렇게 해줬어요. 그 위에다 이제 저 나무 이끼를 넣어줄 거예요. 그 모양과 색깔이 너무 예뻐서 어디에 들어가든지 참잘 어울리게, 그리고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해요. 더 많이 따올 걸 그랬어요. 그 위에 저 금색 땡땡이들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물전도 레진을 조금 더 넣어주고, 그리고 드문드문 저 금색 땡땡이들을 넣어줘요. 레진으로 저 탑까지 꽉 채워준 다음에 이제 큐어링을 해주고, 자, 나왔네요. 예쁘게 잘 나왔네요. 이렇게 레진 튀어나온 거는 손톱으로 그냥 긁어서 없애고, 적당한 베일을 찾아서 저 잼에 붙여줘요. 저 안에 금색 파츠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색 베일을 연결해줬어요. 이제 고리가 생겼으니까 코팅을 물전도 레진을 묻혀서 저렇게 코팅을 해주시고요. 뒤에도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 자, 목걸이 줄을 연결하고 다 됐네요. 너무 예쁘죠? 사람들이 만든 재료도 예쁘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이 너무 예뻐요. 꽃도 그렇고, 저 이끼도 그렇고, 저 솔방울도 그렇고. 목에 걸고 다니면 참 예쁘겠죠?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